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예. 그러면 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죠. 뭐 연설의 달인으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오신 썬글라스맨 오영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애국단결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새로운 냄새 나는 법원과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불의영화를 누리고 모든 혜택을 다 본 놈들이 이제는 나라를 김정은에게 팔아먹으려 하는 그 인간들에게 권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선 왕조가 됐던 고려 왕조가 됐던 왕조 시대에도 그 시대의 법칙을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색의 10대 강국이고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판검사 이 법조인 놈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는 짓이 나라를 망조들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라가 망조가 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 김정은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밝히기 위한 변희재 투쟁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사파 정권이 가장 큰 아킬레스 그림이며 여의도 똥개들이 가장 큰 아킬레스 그림이 바로 테이블릿 PC 조작 사건의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언론인 변희재를 구속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좀 전에 누가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 언론인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문재인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간섭은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모두가 시시하고 있었지만 언론인에 대한 간섭은 전 세계 언론들의 공통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잘만 이용하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이 진상만 밝혀지면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도 밝혀질 것이며 그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면 주사파로부터 빼앗긴 이 정권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정 여러분, 우리는 손석지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작의 달인 손석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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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중국이 무너지면 주사파 정권은 같이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논란이 아무리 지덥고 덥고 감추어도 이제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중에서 인간을 대통령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 보니 이제까지 생각을 뭐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인간이 남측 대통령인지 말하는 인간이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네요. 인권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라는 인간이 돈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을 감옥에 놓고 언론인 변호사를 구속시키고 북한 같은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인간이 인권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라고 남을 불고 댕기는 그 사람 모두가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는 한번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기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 정권으로부터 우리 위대한 태극기의 혁명은 발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지금 나는 정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래간에 왔으니 정치에 삼가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명색이 테이블리핏이 조작 사건을 밝히기 위한 진상위원회가 있었으며 그 진상위원회 위원장은 현재도 김진태 의원입니다. 애국당에는 조원진 의원이 바로 진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간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은 태극기를 들어 팔아먹고 이 중요한 시점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인간당 사기꾼일 것인데,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정치군을 믿지 마십시오. 여의도의 똥개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며칠 전 자유한국당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피켓이 보이길래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린 줄 알고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신재철 의원을 구하겠답니다.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주사파 정권은 나라를 팔아먹고 땅을 팔아먹고 NLL 팔아먹겠다고 약속하고 송이 몇 박스 받아오고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제1야당은 수백조 수천조가 날아갈지도 모를 이 상황에서 기껏 청와대 돈 뺏어 가지고 국회 전체를 물타기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권을 까는 건지 정권을 도와주는 내용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속을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2억 6천만 원 뭐 소셜 모았니 마사지 했니 그거 가지고 여야가 부탱적이면서 업무 중단을 하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미국은 곧 베네수엘라 친다고 난리 죽이는데 미국은 곧 중국 다자고 묻겠다고 난리 죽이고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못 갖다 바치신다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기껏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짓인지 몰라도 돈 빼도 얼마 가지고 쟁점화 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여의도의 똥개들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똑똑한 말 세 말을 책임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서급 빠진 법조인 중에서 몇몇 한 애국 변호사, 조금 도태우 변호사가 큰 용기를 내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정식적으로 고안했습니다. 이 고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시켰는지는 몰라도 북한산 석탄 밀수입 사건을 유엔이나 미국이 직접 조사를 하게 해야만이 그 여적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참 크게 외쳐봅시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밀수입 사건을 직접 조사라! 직접 조사라! 직접 조사라! 직접 조사라! 공장 두 가지 더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의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그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방아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바로 테이블리 PC의 조작 사건의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손석희를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손석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마지막 말은 한 가지입니다. 여의도의 똥개들을 해산시켜야 된다. 여의도의 똥개들은 아무리 물러나락해도 그 인간들이 그 뻔뻔스러운 놈들이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 아킬레스건 또 무엇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되면 똥개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반수 정도가 5.18 사기 유공자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첫 번째 태블릿 빛이 이 진상을 밝히고 나면 이놈들 언론도 이제 꼬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제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5.18 유공자, 5.18 유공자, 다시 한번 5.18 유공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명단을 공개하라, 명단을 공개하라, 명단을 공개하라. 공개하는 애국경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조금씩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